자, 시초는 음양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어지럽죠? 어지럽고 요즘 사람들 정신 머릿속 엄청 뭐랄까 좀 피폐하고 소시오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길 가다 부딪혔는데 왜 싸움 나고? 이게 뭐냐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 결국은 음양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 음양의 조화가 세상이 깨져버린 거야. 세상이 다 음양의 조화가 깨졌는데 왜 깨졌냐?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어때요? 그냥 낳잖아. 이라 밥 메다가도 낳고 뭐도 하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낮에만 낳지. 애들을.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수술해서 낳는 애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자연분만도 이게 날짜 이런 거 언제가 좋아요? 해갖고 태기를 해서 가잖아.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이 절대 자기가 야근이 요즘 그런 거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출근해서 퇴근 시간 안에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시간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요즘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애들이 다 좋은 시간을 갖고 막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막 이런데 애들끼리 뭐냐면 양양양양양 하고 있는 거야. 양양양양양 하니까 애들끼리 양끼리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양끼리 부딪히는 사이에서 자꾸 충돌, 충돌, 충돌. 양양양양 너왜 그래? 막팍 싸우고 치고받고 막 정신이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음양의 조화가 탁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생기니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날을 받고 태어나고 함에도 뭔가 일이 많고 엄마들이 내 아이 분명히 가서 사주 좋은 거 보고 태기를 해서 낳았는데 왜 이래요? 이런 말 많이 해요. 태기를 요즘은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수술을 하더라도 태기를 하지 말고 그냥 좀 나라는 주의야. 타고나는 인생을 지금 애들은 약간 인위적인 시간을 자꾸 정해서 타고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라서 이 깨진 음양이 그러면 깨진 그 음양 자체가 가정 안에서 또 깨졌고 그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깨진 게 결국은 나라가 깨지고 나라가 깨진 게 세계가 깨지고 하면서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음양이 딱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거센 파도와 지진과 뭐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결국, 나한명 음양 다스리면 내가 다스린 이 음양 하나가 다음에는 내 아이를 다스릴 거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다스릴 거고,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가정을 다스릴 거고, 거기까지만 다스리면 돼. 사람, 인간은. 그러면 하나씩 둘씩 음양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게 좀 괜찮아지겠죠? 인간으로 딱 태어난 이상은 그냥 나한 명과 내 가정, 내 아이, 가정의 울타리, 그것만 음양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덜 시끄러울 거고 세상이 덜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명리를 배우러 온 이유는 결국 나의 음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음양을 찾아서 나의 조화를 맞춰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왜 이런 글자 타고 태어났지? 솔직히 그거 알고 싶잖아. 맞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글자를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지? 어릴 때 저렇게 막내로 잘 자라는데 커서 왜 그렇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으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중에도 막 너무 물으러 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막 하는데 이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확인하러 많이 와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 저분은 어떻게 볼까? 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나를 알게 되고 이 글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될 때까지 그냥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알게 될 때까지. 그럼 이 원리를 알게 된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음양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그런 일을 이걸로 선하게 그런 영향력을 줄수 있게 써먹으라는 거지. 이 명리 자체를. 그런 목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둘째 교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썰을 풀어준다면
저는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살았고 알고 보면 여기서 이제 최고 연장자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도 막 하고 있고 엄청난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겪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이 명리는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긴 하나 정말 안 배우는 사람들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들, 뭐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도 전파시켜 줄 때는 나라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돼 있으면 결국 나를 컨트롤하고 내 머리, 정신을 딱 컨트롤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실제로 이 명리라는 걸왜 쓰냐? 태초에 아까 무국부터 태극부터 인간이 딱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왜 탄생했을까? 그걸 보면은 생명체잖아. 생명. 그죠? 생명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의 많은 동식물부터 있고 식물도 생물이고 이 많은 생물들은 전부 살리라고 있는 거야. 맞죠? 살려야 되는 거야. 죽이면 안 되는 거지.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을 때까지는 그냥 살려야 돼. 어차피 죽잖아. 육신의 몸은 어차피 죽고 땅속에 묻히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알게 되면 12운성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12운성을 배운 순간부터는 결국 나라는 인격의 육체일 뿐이지 나라는 정신과 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에너지나 기운은 끊임없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늘. 단지 지금 생에 육신의 몸을 갖고 와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요 생이 짧으면 뭐 70년, 길면 100년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럼 그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서 나라는 의식체는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면, 타고난 그 글자가 왜그 글자를 타고났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거기부터 찾아가야 돼. 12운성을 배우게 되면은, 그럼 나는 왜 남들은 뭐 오행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막두 개나 세 개뿐이 없어. 저도 저긴 다 있고 뭐 아니면 또 뭐가 막 치우쳐 있고 아니면 다 있고 다 있는데 파란만장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왜 그렇게 타고났을까가 들어있어요. 글자 안에. 결국은.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명리를 배우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 태어나서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 그 숙제가 글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나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숙명이었네? 숙제였네? 그럼 나는 어떠한 윤회의 인생을 이렇게 돌았을까?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면 기억이 없이 이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걸 풀어야 돼. 기억을 줬으면 큰일 나게. 맞죠? 앞에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으면 난리 났지, 이 세상에. 그런데 그 글자 안에 뭔가 어떠한 일을 해서 이 숙명이나 이런 모든 거를 이번 생에 풀어라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풀기 어렵죠. 왜? 자연이, 대우주나 자연은 인간한테 너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모르니, 그걸 모르고 있으니, 깨우치질 못하니,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뭐 집착.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갑자기 인간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막 생기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마지막에, 잠시 2, 30분을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걸 왜 가르쳐 주냐면, 제가 이제 요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을 한명잘 조절하고 있으면, 요즘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라든지, 막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보면은 댓글 달리는 거 봐봐요. 댓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악의에 차서 막 하는 말들 봐봐. 전부 그게 업이거든,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우러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람 마음 속에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해 줄 건데. 저번 시간에 오늘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썰을 살짝 풉시다.
공부는 갈 길이 창창하니까 알려줄게요. 갈 길이 창창하니까.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뭘 겪어서 뭘 알게 됐어요. 막 이런 말을 했을 때, 결국 인간이 이 생각이라는 거를 스스로는 조절하기 힘들다. 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각종 들어오는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들이 알고 보면 나를 다 건드리고 있는 어떠한 에너지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작용하는 에너지를 누르는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누르는 힘이 없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미움이 생긴다든지, 남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누를 수 있으면 돼. 알고 보면. 내가 왜, 어제도 뭐, 누가 요즘 영상 릴스 막 이래갖고 영상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올리잖아. 유튜브도. 그런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댓글이 어떻게 달리면 똑같은 영상인데, 누구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 댓글 달리, 잘한다, 꼬라지 하고는 뭐 이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해요. 이 컨텐츠 누가 짰냐? 야, 이거 보여주려고 짠 거냐? 뭐 이러면서 극과 극이잖아. 같은 영상을 두고. 그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진짜 이걸 내비쳐서 자기가 진짜 그렇게 아들이랑 엄마가 막 춤을 추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엄마가 되게 예뻐. 아들도 엄청 크고, 근데 엄청 젊더라고. 그러니까 이 쉬운 거야. 젊은 엄마가. 그럼 그냥 예쁘게 봐주면 되잖아. 근데 아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 크는 애들 데리고. 뭐. 저 애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냐? 막 댓글들이 막.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생각한 거지. 문제다. 이렇게 영상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현혹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내가 그걸 쓰고 싶은 마음. 우러난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 알죠? 그거를 갑자기 그 글을 쓰고 싶어졌어. 막 뭐가 씩 올라와갖고 그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 그럼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생긴 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인격체와 마음이 그거에 지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잠식된 거지. 약간 자기가 진 거야. 그러면 걔를,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사주를 보면 편중된 사주들 뭐 이러면서 막 이걸 못 눌러요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고 열어보지 않고 사주를 보지 않아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 순간 그게 그런 막 그런 마음이 막 누굴 마녀사냥하듯이 요즘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마녀사냥해갖고 난리 나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군중심으로 휙 휩쓸려서 일어나. 그 군중의 심리조차도 에너지라는 거. 나도 모르는 에너지에 끌려가고 있는 거. 끌려가고 있는데 그 끌려가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누를래? 그거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 의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더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명상을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뭐 얘기하다가 샜지? 인간 생명 살린다 그랬지? 그래서 사주를 무당이나 점보러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거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 실제로 살리는 일에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하고 나서 그걸 누르고 실제로 명상을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걸 다 없애고 좋은 에너지로 내 몸속을 딱 채우고 있으면, 사주나 명리는 나중에는 안 봐도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그게 안 되는 세상이니까 이거 사주 배우러 다 다니는 거야. 명리 배우려고.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나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명리도 배울 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선한 거를 베풀어줄 수 있는 길에 써라. 그러고 있으면 공부도 더 잘 될 거고, 이 길로 내가 이거를 써먹는 길에 길이 잘 열려요. 잘 열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는 건데, 제가 첫 번째 공개 강의에 살짝 요거 말고 세상의 에너지가 뭐가 돌아가는지를 살짝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거 살짝 얘기해 주면, 제가 겪은 거니까
이 세상에 무라는 거에 에너지가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파동의 움직임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주파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그 주파수가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니까. 에너지라서 좋은 주파수, 뭐, 무슨 헤르츠, 막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 명상할 때. 그럼 명상할 때 쓰면은 효과가 있더란 말이죠. 그 에너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있어, 없어? 라고 막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귀신이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한번 풀었었는데 이 세상에는 귀신의 종류가 딱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의 귀신이 있어. 생각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맞아. 에너지 속에 생각 귀신이 막 돌아다녀. 그 다음에 말 귀신. 이거를 첫 번째 내가 강의 때, 그때 공개 강의에 온 사람만 들었어.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려고. 그 다음에 돈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 말, 돈,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이 에너지 안에 왜 생각 귀신이냐면, 내가, 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아, 잘 됐어! 이러는데, 우리 사람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가 아프대. 근데 배가 아픈 그 마음은 어디서 올라올까요? 그죠? 그런데, 이 각종,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명상을 하고 나면은 걸릴 수가 있는데, 내가 잔다고 눕는다든지, 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간혹,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엄청난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지. 근데 어쩔 때는 그 생각을 끊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많은 떠돌아다니는 에너지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귀신들조차도 생각 귀신. 그 다음에 말 귀신은 실제로 말 한마디가 귀신이에요. 왜냐면 그거 경험해 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저녁에 자고 있는데 그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 내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 경험해 봤어요?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이 계속 맴돌면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왜? 그말 속에 들어있거든요. 뭐가? 우리 살다 보면은 왜 되게 사람 죽일 수 있는 말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죽기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근데 그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행세를 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저 동키신은 실제 그 에너지의 기운의 귀신이 사람들이 돈에 너무 현혹되고 돈에 마음이 움직이고 돈에 행동이 움직이고 돈에 휩쓸려 다니니까 돈의 미끼예요. 이 생각 귀신, 말 귀신들이 돈을 미끼로 사람들한테 자꾸 현혹을 해. 그래갖고 이 귀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냐? 인간들이 잠을 잘 때. 왜냐면 사람 몸속에 다 숨어 있거든. 그 숨어 있는 이것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다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돌아다녀.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가서 콕 찔러, 콕 찔러, 콕 찌르고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 에너지 운동 파동 속에서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눌러서 이기고 살까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명상의 방법이고, 마음 컨트롤이고, 명리를 배워서, 아,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알게 되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은, 결국은 죄들을 이긴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그게 요법이 딱잘 적용되고 나면은 뭔가, 조금 좋아지고, 내가 하려는, 왜냐면, 일이 한 번에 해결되는 사람 봤어요? 한 번에 막 모든 일 하면 한 번에 해결돼? 막몇 번, 엄청 힘들게 해결되죠. 그런 게, 엄청 힘들게 해결되는 이런 인간사에 부딪히는 저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생기는 일들이, 음양이 조금 맞춰지면은, 조금 더잘 해결되고, 조금 더잘 해결되고 하는 거를 느껴야 돼, 본인. 가정 안에서 느끼면 돼요. 그거는 내가 이룬 가정 안에서 그걸 느끼면,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구나.
평안해지는 순간 그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 하는 거잖아. 명리도 배워서 결론은, 근데 지금 사람들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너무 큰 걸 바래. 그래서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작은 것이 실제로 친구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서 한번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들고 밥 한번 먹었어. 그 시간. 막 이런 거에 대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작은 거를 찾고 있을 때큰게 오거든. 정말 큰게 뒤에 계속 따라오거든. 근데 큰 거를 따라 막 쫓아가니까 작은 게 자꾸 깨져서 크게 깨져버려. 이해돼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든지 내가 나중에 이제 명상을 뒤에 가르쳐주는 이유가 이거를 실제로 가서 써먹어보고, 써먹고 나서 실제로 내가 평안해진 그 마음과 머리와 정신과 몸이 실제로 그 평안해진 게 나 한 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평안해지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명리 교육 안에 명상이 들어간 이유. 그러니까 명리 교육 안에 처음에는 운동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한 3시간 수업하고 운동 가르치고 명상까지 가르치면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음일간이에요, 제가. 음팔통 될 뻔에다가 그 영상 봤죠? 병아 하나 딱 뜨는 바람에 병아 하나 때문에 나머진 다 음일간, 글자만 갖고 있어요. 체력이 그만큼 안 받쳐주겠죠. 음일간들이, 특히 기토 일간들, 뭐 이런 일간들이 약간 몸 체력적으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당장은 명상만 살짝 가르쳐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잠시 썰을 풀었습니다. 왜냐면 중요합니다. 제가 명상을 넣게 된 이유와 앞으로 명리를 배워서 써먹는 절차와 뭐 이런 방법들, 이런 거에 이제 명심하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저 생각귀신, 말귀신, 동귀신에 엄청 휩쓸려서 에너지로 떠돌아다닌 적이 있어갖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다 귀신이었구나 이러고 실제로. 그래서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겪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썰을 풀어줄 거예요. 내가 겪은 이 에너지의 기운의 일, 실제 몸의 일이 아니고 정신의 일이니까, 에너지로 겪은 일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다, 그 다음에 뭔가 그렇게 하고 왔다라고 초롱초롱 빛이 바래질 때 한 번씩 풀어드릴 거예요. 매번 풀어드릴 수 없어서.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 하면 어떻게 겪었지 하는 이 절차나 뭘 겪었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한 번에 다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음양까지, 계절까지 이제 배웠어요. 자, 화가 있고, 수가 있고, 목이 있고, 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운동성으로 우리가 수와 화와 목이 계절로 이제 여기서부터 계절부터 들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우리 무토가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가운데에서 딱 중앙에서, 토가 그 가운데에서 중화를 다 시켜주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수는
해. 자, 축이고, 봄은, 봄의 운동은, 인, 인묘진이 될 거고, 여름은, 사오미죠?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수.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달이 한 1년이 12달. 맞죠? 하루는 12시간이 두번 돌아가지. 그래서 24시간. 뭔가 규칙이 있죠. 1년은 365일. 막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신기하지 않아요? 자연의 계절의 위치에 세 계절씩 가면서 환절기가 들어있고, 그런 숫자.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결국 우리가 하루로 보면 시간이고, 1년으로 보면 달이고,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이 1년의 명리로 볼때 1년의 시작은 어느 달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인달이라고 그래요. 인. 자, 인목이 천간으로 가면은 저기 목으로 가면은 갑목이 되잖아. 자, 이제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인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갑목이고, 묘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목이죠. 진토가 올라가면 무토지. 자, 그러면 인달부터 1년이 시작해요. 우리가 음력으로 하면 2월 4, 5일부터 시작이지. 그러면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입춘이라고 하지. 입춘이 시작하는데, 요 입춘이 시작하는 인달부터 따뜻해져요. 좀 춥지. 그래서 이좀 추운 이 시간을, 자, 하루로 보면은, 인시 이러면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농사 지으러 나가려고 막 움찔움찔 일어나는 시간. 그지? 그러면, 달로 치면 추운 계절에 2월에 시작하는 시간, 달이야. 원래 인달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은 자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루는 자시부터 시작한다 그러지. 12시 땡 해서 넘어가면 자시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달, 일, 그 다음에 시간까지 이제 다요 글자 가지고 다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인달이 딱 오면은 입춘이 시작했지만 아직은 춥다. 너무 추워서 아직은 외투를 입고 우리가 일상, 인간의 일상생활을 생각해봐. 코트를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시기잖아. 결국, 묘달이 가야 새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꽃도 피고 막 이러면서. 그럼 봄이 지나가면 이 봄의 인묘진이라는 봄의 시기가 2월, 3월, 4월이 되잖아요. 그지? 달로 치면 2월, 3월, 4월이 되죠. 그래서 2, 3, 4월. 그러면 4, 5, 미는 음력으로 하면 5, 6, 7로 가겠죠? 그럼 5, 6, 7, 8, 9, 10, 11, 12, 1월이 되겠지. 달로 치면. 1년 12달이 가고 있어요. 자, 시간으로 치면, 인시는, 인시, 자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시간은. 10, 요렇게 보면 쉽죠? 12월, 자시. 그럼 시간은 12시부터 2시간씩 우리가 끊잖아. 왜 2시간씩 끊을까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두 바퀴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은 2시간씩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금 쉬운 게, 이거를 대입하기 쉬운 게, 얘가 12월이니까 자시는 12시에 걸쳐 있겠구나,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시가. 그러면 우리가 자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야자시, 조자시 이래서 12시에 딱 끊는 게 아니고,
11시 30분부터 끊어요. 그래서 11시, 12시 30분, 1시 30분까지 끊거든. 그래서 얘를 자시라고 해. 그러면 이 자시에 그날 하루가,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자시. 그래서 시간을 시작한다 이럴 땐 자시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한 달, 1년을 시작하는 달은 인달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연월 찾고 뭐 이럴 때, 시 찾고, 월 찾고 이럴 때 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그럼 얘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축시에 되면은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끊겠죠? 3시 30분까지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인시가 되면은 3시 30분부터 5시 30분. 그러니까 이 인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움직이고 막 아니면 새벽 기도 가는 시간. 그죠? 신앙 교회 가시는 분들 새벽 기도 가시는 시간. 2월 달, 추운 달, 연결시켜야 돼요. 시간이랑 이것도 다 연결시켜야 돼. 왜 추울까?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걸 공부하게 되면 한난 조습이라 그래서 계절과 기후를 다 알아야 이 사람이 타고난 온도와 습도와 그다음에 더운지 추운지를 알고 있어야 사주를 봐줄 수가 있어. 제일 중요해요. 조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시 30분부터 5시 30분. 그러면 여기 3월달 묘 달이 가면은 5시 30분부터 2시간 또 끊겠죠? 요때 어때? 아침에 다 굴지. 다 굴어서 우리 일어나갖고 이제 막 옛날 그 시골집 생각하면 원래 이 명리 자체가 오래전에 나와갖고 이런 걸로 다 대입했어요. 농사 짓고. 이런, 왜냐면 그때는 할수 있는 일이 상업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농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맞춰서 절기가 24절기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된 거야. 이게, 이 규칙이 너무 안 신기해요? 이거 공부하면 신기해야 돼. 이 규칙. 24절기, 12시간, 24시간, 12달, 한 달은 30일, 365일. 막 이런 게 신기해야 된다고.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 그 수학적 원리가. 알고 보면 우리 수학 진짜 뭐 무슨 정의, 무슨 정의, 막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서 발견해갖고 공부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아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알고 보면. 7시 30분에 우리가 일어나서 닭이 울면 모이 주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시가 되면은 다시 2시간씩 끊는 거야. 여기서. 그럼 9시 30분까지 되겠죠. 진시.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그러면 오시는 11시 반부터 1시 30분. 여기는 위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이렇게 2시간씩 끊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누가 오면은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은. 그럼 시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3시 30분부터 5시 30분.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뭐 잘못 썼지? 아, 여기 있네. 9시 30분. 요거. 제가 한번 이렇게 흘렸어도 이제 볼수 있죠? 너무 흘렸으면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제가 생각 갑자기 막 말하다 쓰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7시 30분부터 9시 30분. 회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다. 나중에 여기 야자시, 조자시 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될 때. 그래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그러면 이 규칙 안에 하루의 일과도 들어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오고, 한참 사오미시에 엄청나게 일을 하고, 하루, 직장인들 생각해 볼 때, 그럼 일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유시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하는 게 순환이 또 들어있죠.
그리고 하루에 일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년의 계절이 들어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여기서 봐봐요. 해자축 겨울에는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 거의? 자,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 지금 회사 아니고. 좀 휴식하지. 그럼 뭐야? 지지에 수의 기운과 해자축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응축시켜서 내 몸을 컨디션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서 좀 수렴의 기간을 갖는 기간, 다시 움찔움찔 하면서 봄의 운동을 한다. 봄의 운동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자, 농사를 지었어. 이때. 농사를 지으면 막 이때 엄청 여름에 곡식이 알이 막 익어갖고 우리가 수확을 언제 해요? 가을에 하지. 이래서 금은 가을을 수확의 계절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금일간들이나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이라든지 뭔가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잘해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로 볼 때도 나중에 얘들을 다 반반씩 끊어서 24절기로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기로 알고 있게 되면은 그 24절기는 무조건 농사 짓는 우리 농경 문화 사회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야. 아, 이땐 뭐 하고, 이땐 뭐 하고, 이땐 뭐 하고. 농경 사회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대사회.